정답 공개. 1번 마른 날 땅이 젖어있는 현상은 붕괴징조일까요? 마른 날 땅이 젖는 것은 붕괴징조가 아닙니다. 날씨가 따뜻해진 봄철에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땅이 젖기도 합니다. 아니네. 그렇다면 2번 바닥이 부풀어오를 때는 어떨까요? 바닥이 부풀어오는 것은 붕괴징조가 맞습니다. 해빙계는 겨운에 얼어있던 집안이 녹아 약해질 뿐만 아니라 집안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약해진 집안으로 인해 지하 하수관 등이 파손되어 물이 유입되어 공사장 위쪽과 아래쪽의 압력 차이가 심해지면 공사장 바닥이 볼록하게 솟아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3번. 개가 갑자기 크게 짖거나 불안 증상을 보이는 것은 어떨까요? 네, 개나 동물이 갑자기 짖거나 불안 증세를 보이면 건물이나 땅의 붕괴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얌전히 앉아있던 개가 갑자기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흔들리는 건물. 미리 지진을 감지하고 건물에서 탈출한 것인데요. 지난 2006년엔 개가 짖는 소리에 놀라 잠이 깬 주민들이 건물이 무너지기 전 미리 대피해 목숨을 구한 놀라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개는 어떻게 건물이 무너질 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예, 건물이나 땅이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은 들을 수가 없지만 동물이 들을 수 있는 초고주파음에 아주 미세한 그런 균열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20Hz부터 2만 Hz를 듣게 되지만 강아지는 5만 Hz까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 시 발생하는 이런 초고주파의 불규칙한 음을 듣게 되면 강아지들은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공사장 주변의 바닥이 갈라지거나 벽을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들이 휘어져 있거나 얼음이 깨지는 듯한 소리 또한 붕괴징조. 이러한 징조들이 보이면 신속하게 현장에서 탈출한 뒤 119나 시청 및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들뜨는 봄. 봄철 안전사고를 막는 최선책은 예방과 점검이란 사실 잊지 마세요!